그래서 딱 반반이네. 여기서도 아, 야, 이거 진짜 많이 끝났죠 잘. 여기서 예. 완전 1대1이네요. 차라리 안 나왔어야 되지 않나. 아니 키퍼를 왜 나와? 저때 과감하게 백태클 했어야 됐는데. 과감하게 저였으면 했죠. 백태클 했으면 레드카드지. 아 여기서 와 진짜 여기서 이지선다가 걸리는데 오. 와 여기 네. 보통 성훈이 여기서 무조건 크로스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도 크로스 라인으로 막으러 가요 처음에. 아까 세레머니 한번 더 보시면 안 돼요? 이거 옛날에 그 왜 그 WWE 프로레슬링에서 그 더락인가? 그 선수가 많이 했던 걸로 좀 많이 보셨구나. 4강전에서 골 넣으면 이걸 좀 천천히 요런 느낌으로. 아 섭이 형 골 먹힐 거예요 4강전?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한 골 정도야 먹힌다면은. 커피 한 잔 드시던데. 아, 뭔가 원래 입에 자꾸 뭘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. 아, 저 혼자 캔을 6개 사오셔가지고 혼자 다 드시더라고요. 탄산을 먹어야 거의 마약 콜라라고. 아, 뭐 하나만 주지. 저 아무것도 못 마시면 되는데. 오늘 그냥 쳐다도 안 봤죠. 와, 야, 이거는. 와. 여기서 멘탈 깨졌어. 와, 여기서. 진짜 멘탈 브레이크. 아마 이쯤에서 나올 거야, 태클. 왜 한 거예요? 이거를... 안 했어도 막내고 하지. 이게 태클을 하게 된 게 키가 밀리면서 나는 눌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선수가. 그래서 이 정도 백태클이면 원래 퇴장을 줘야. 저 퇴장 당했으면은 경기 결과가 아예 달라졌을 거예요. 이거 방향 잃지 않았나요? 아 이렇게. 야 이거는 약하게 잘 잡. 여기서 이거 아 이거 왜 저렇게 차 저거를? 저럴 때 정말 화나. 저 왜 저렇게 차? 다음 라운드 주선사 안 쓸 거예요? 아 쓰지 말까 둘 다? 글쎄요 비밀이에요. 아니 안 쓴다 그러면 난 쓰고. 전문 사기꾼이에요 진짜. 제가 3대 0으로 졌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3대 2까지 따라온 것만으로도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. 자 오늘의 워스트 플레이어 하나 둘 셋. 아 근데 세훈이가 워스트 플레이어였다고?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뭔가 실패한 느낌? 4-1-1-4를 했으면 좀 더 자기 플레이를 다 보여줬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좀 덜 보여준 느낌. 저는 정세현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고 싶은 게 정세현 선수가 만약에 3톱으로 나오지 않았으면은 3경기까지 안 갔을 것 같거든요. 솔직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특히 그 마지막에 토레스 골이. 네. 저는 그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그건 다시 저한테 하는 걸로. 네, 자포. 네. 두 분 국물 드릴게요. 네. 국물까지 넣나요? 감사합니다. 오늘 베스트 플레이어 네, 오늘. 두 분은 성훈이야 성훈. 저도 성훈이 형. 제가? 박수. 아 고맙습니다. 그 성훈이 형 말씀하셨잖아요. 제가 4-1-1-4 안에서 재기량을 많이 못 보여줬다. 그렇다면 이제 성훈이 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생각해 공격하는 거 보면은 네 반대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. 좀 보면은 그래도 정말 그 재밌는 대회를 위해서 정말 힘써주는 그런 모습. 그 개인기 해주는 와 그 중앙선에서 그 질라탄의 그 무슨 개인기 이름 뭐죠? 레인보우 클릭인가? 그거 이름을 모르겠네. 아무튼 예 무슨 뭐 저글링 같은 예 그 공으로 머리 넘기기 거, 예. 그런 느낌. 와 그런 거 보여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건데 오늘 네, 정말 멋있었어요. 예. 아 고맙습니다. 그러면 일단 준비 많이 했고 후회 없이 게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더 노력해서 다음 시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나름 만족하는 결과고요. 뭐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항상 이게 뒷심이 좀 아쉬워서 이거 그거를 보완해 오지 못한 게 제일 아쉽고요. 다음번 이제 다음 시즌이 계속 있잖아요. 꼭 저희 스승에게 복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저는 뭐 일단 뭐 오늘 상황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정말 기쁘고 아 그리고 저는 4강전에 그 이기기 위해서 저는 제 심장 걸 거예요. 뭐 거실래요? 뭐 걸어요. 그냥 이길 것 같은데. 그래요. 저는 뭐 정말 그 노력 많이 해서 예, 결승 그리고 우승까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즌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승석 씨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방송을 안 하셔야 아마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방송에서 그 심장으로다가 그 하트 포메이션으로만 게임하게 하다가 그 진짜 실전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고 예 아, 재밌는 경기 예. 재밌게 헤어플레이 아 막 저한테도 막 나우드가 태클했던 거 좀 하지 말고 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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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